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과 큰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고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과 큰 안식의 차이점은 창조와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또온 우주에 큰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 부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이 될 때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아담과 하와도 영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곁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음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과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몸에 활력을 느끼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하와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계명을 주셨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었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화형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이전이나 십자가 이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흑암의 장막이 덮치게 되었고 무지의 검은 두루마리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깊은 늪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면 그 이기적인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이기적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사랑에 근거한 계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오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에는 결단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계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지성적인 피조물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하늘의 많은 천사들이 마귀,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속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창조 당시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큰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직접 죽음, 사망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참된 안식, 사랑의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한 안식을 마음 가운데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창조주가 나를 어느 순간에 나를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나를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은 이 피조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 피조물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온전한 안식과 평화가 있게 되며, 전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큰 안식입니다. 이새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인데, 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인가?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초돌 위에 세워지게 되는 도성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 기초돌이 그 도성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세월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우주 시대를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시대.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온전한 안식의 시대. 이 둘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우주를 두 시대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대의 한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은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전한 안식, 큰 안식, 위대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큰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큰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범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이 에덴 동산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은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가시면은요,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시면은요,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망과 음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나 음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르러 오게 된, 온 우주에 이르러 온 예수님의 의의 태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또 명상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세월 동안에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광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온 우주에게 큰 안식을 주셨고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에서는 이 큰 안식일이 너희 이마에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이마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은요, 창조의 기념일인데 이 창조의 기념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이 돌아올 때마다 너희가 안식하라. 그때에는 만나가 썩지 않는다. 너희가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광야로 쫓겨났지만 너희가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 내가 생명나무의 축복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워진 마음이 치료를 받고 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깊은 늪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온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과 큰 안식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딱 한 가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할 때에 죽으실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피조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희생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존재도 이 십자가의 희생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온 우주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은 딱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임하셨으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에 충만한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서 이온 우주가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오염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피조물, 육체,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쓴 고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는 딱한 가지 징조, 요나의 징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달아야 저희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원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이큰 안식일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터데이, 부활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170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증한 죄악인데요. 저희가 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 비결은 이큰 안식일을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월 동안 모든 피조물들이 결단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 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희생을 영원토록 기억할 텐데, 저희가 그것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명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요, 어차피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희들이 하늘에 가서 이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억 년, 1000억 년,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은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이큰 안식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배우고 또 명상할 때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고 그것을 명상할지라도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밝고 더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적시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큰 안식,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심으로 이새 언약의 표징, 큰 안식일이 바로 큰 계명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14만 4천 명의 들기를 원하신다면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두운데 비치우는 그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새벽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이 보이게 될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인봉들을 연구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 보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자의 징조는 바로 요나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하신 이 징조가 바로 요나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잠언서 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고 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이 말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비줄기가 비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14만 4천의 그 놀라우신 특권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